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우리가 28일째 신년 들어서 또 묵상을 하면서 누가복음 지난 12월부터 1월에 이르는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모두 다 누가복음의 팬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만의 그 이방인을 위한 복음, 온 세상을 향한 복음, 또 복음 안에 나타난 한 마리의 양,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마 애절하고 간절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와서 닿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자기를 적용하기 전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내 삶에 뭐를 가져다 줄까? 내 삶에 어떤 위로, 어떤 소망, 또 어떤 말씀을 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있었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고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전혀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는 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가 아름다운가 또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인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매료되는 거죠. 정확히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모습을 사는 거죠. 자기의 형편을 잃고 자기의 형편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심취되는 거죠. 마치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게 내 자아가 중심돼서 살다가 내 자아가 슬그머니 비켜나니까 말씀이 내 안에 깊은 곳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허영과 탐심과 또 옛사람의 정욕이 삶을 주관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필요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필요한 게 없어지고 부족한 게 없어지면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갑자기 현실에서 벗어나고 이상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이제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나고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간절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실마리가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말씀은 가다가 마는 피다가 마른 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레시피라 이것은 이미 완성된 교향곡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드엔딩이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열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 기쁨에 가득 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펴서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 바로 구약 성경 그것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될 약속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람들을 통한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고 His story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예. 그제서야 퍼즐이 풀리면서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 이야기의 증인이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격과 그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질 것을 기다립니다. 누가는 이 후속편까지 계속해서 기록을 할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고 그 빗살처럼 부채살처럼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갈 것인지 그러면서 성전에서 모여서 승천하신 주님을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모여서 찬송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피날레가 아닙니다. 서곡에 불과한 거죠. 이제 그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되는 아름다운 새로운 이야기의 서곡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사가랴가 그 주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 주의 성전 안에서의 인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예수 믿었던 부모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성전에서 주를 만나고 그리고 성전에서 찬송하면서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때는 어디서 돈다발에 치여서 죽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심을 받기를 바라고요. 또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와 증인이자 사환이요 또 부르심의 사도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강력한 이 말씀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다가 강력한 무기로
장착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증거들을 주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과 그 말씀 안에서 내 성품과 행동에 적용하고 또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게 엄청난 자기장을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약도 제대로 된 약을 먹으면 약효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렇죠? 저는 약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널린 게 약인데 어릴 때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 안 먹어도 다 괜찮은 거 아닐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점점 약효에 의지하게 돼요. 그죠? 약을 먹으면 분명히 약효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먹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적용해내면 분명히 거기에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냥 반신반의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제가 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카톡이 500회 넘게 들어와 있어요. 절반이 아멘부대다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다 큐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 온 교회가 수백 명이 매일 말씀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 영적 각성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핵분열이 일어날 때 얼마나 큰 파괴적인 힘이 일어나는지, 그렇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핵폭탄이 하나가 터지면, 화산이 하나가 폭발하면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나는지. 마찬가지로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주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100일 지날 때 한번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사순절 지나면서 또 어떤 간증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모아보자. 그런데 혹시라도 간증이 있으면 좀 모아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들 우리 안에 주실 것인가.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주시라 믿습니다. 누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아무 일도 없을 리가 없어요. 주님이 글로바와 그 제자 가운데 같이 서셨는데 아무 일도 없을 리가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어두운 새드엔딩을 향해 가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떡을 떼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다시 밝아져 보게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서 그깟 11km 갈 때는 오후 내내 걸렸지만 갈 때는 날아서 갔을 거예요. 날아서 가서 부활 후 이튿날, 둘째 날 바로 그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바로 오순절의 120 제자들의 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 열두 제자의 10배 수, 예, 120 문도가 바로 오순절의 증인이 되면서 주의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새 간증들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깨알 같은 간증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실 또 다른 원년을 기대합니다.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원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요한 웨슬레이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의 세 번이나 통해서 온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18세기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촉매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매번 이단이든 아니면 정통적인 교회이든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뭐 누가 교회에다가 돌을 던졌다, 뭐 니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는 게 어렵다. 여러분 이거 다 거품이에요. 거품이에요. 짝퉁 만 개가 진품 하나 못 이기는 거예요. 짝퉁 때문에 못 살겠다. 진품 하나 나타나면 짝퉁들 전부 이선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산 위의 동네 하나가 어두운 모든 골짜기를 비추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이지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가 언제부터 중요했나요?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이야기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것입니다. 예, 모든 열방이 감사하게 될 것이고 다시 빚진 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것 외에는 주의 복음에 빚진 것에는 세상에 빚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허연지기를 가지고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새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또 올해는 간증할 준비를 하십시다. 세상에 페이스북에 우리 한국에 가 계시는 권사님이 날이 시퍼렇게 깨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 올린 메시지에. 예.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직 많이 있어요. 예.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도킨스가, 리처드 도킨스 알죠? 만들어진 신. 예, 또 뭐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예, 또 한 말씀 하셔가지고 도킨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을 한데 성경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오케이.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허접한 적수 같으면 우리가 전의가 생기지도 않지. 예. 그래도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싸울 맛이 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한번 해보라지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세상이 적대하나 우리는 전투 의지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 뭐 저항하는 적이 있어야 우리도 힘이 나는 거죠. 예. 힘을 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벽을 넘고 땅끝까지 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일할 때 늙지 않고 아프지 않는 거죠. 예. 여행하기 전에 아픈 노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예. 허리 아프고 신경통에 쑤시고 아프다가도 여행할 때 되면 다 살아나는 게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아무도 늦지 않는 거예요, 노인들은. 예. 무거운 가방 다 들고 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잠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핍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기다렸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성전에서 주를 찬송하며 깨어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말씀을 살아내고 주님이 주실 간증을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